안녕하세요, 뱀입니다. 구독자가 어느덧 1000명을 넘은 뱀 채널. 요즘 자축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이렇게나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지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제 만명 가자! 정신 차리고. 이쯤에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막에 대한 팁을 담아볼까 해요. 많은 유튜버들이 자막을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완성하고 계신데요. 제 채널 역시 처음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자막을 넣곤 했었는데, 이게 정말 빡세더라고요. 컷 편집 이후에 자막을 이렇게 세팅하고 막 자르면서 넣게 되는데, 컷 편집은 불과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자막 넣는 데에만 무려 1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 있죠? 그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상은 영어로 주절주절 거리는데, 아래에 자막이 한글로 뜨더라고요. 자막의 스타일이 딱그 유튜브 자체 자막 기능으로 보였고, 또 정말 신기했던 건 제가 자막을 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올라오더라는 것.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많은 유튜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랜 조사 끝에 이렇게나 좋은 유튜브에 숨겨진 기능을 해외 유튜브를 통해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코드 하나만 넣으면 돼요. YT, 땡땡, CC는 ON. YT란 유튜브를 뜻하는 것이고, CC는 자막을 뜻하는 거예요. ON은 우리가 흔히 ON, OFF 할때그 ON이고요. 잠깐 제 채널 한번 보실까요? 유튜브 채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 채널이 보이고요. 아무 영상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자막 보이시죠? 이렇게 자막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보통은 위에 이 버튼 눌러서 자막을 누르고 이걸 켜서 자막을 보이게끔 하는데요. 또 다른 영상 하나 한번 볼까요? 이 우리 키위 고양이 손 훈련을 시켜서 보이죠?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자막이 제가 앉아 뜹니다. 있으면 손을 할 거예요. 가로로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난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아이, 줍니다. 키위 이렇게 귀엽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원인이 뭔 이렇게 건데? 제가 대사가 있을 때는 대사를 뭘 원하는 밑에 거야, 우리 키위? 깔고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무슨 작업을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설명 형식으로 자막을 넣습니다. 이렇게 뭐 저의 마음을 담는다든지 설명을 담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버튼을 위에 이제 눌러서 한국어 뭐 이런 거 눌러서 눌러야 됐는데, 이거는 누르지 않아도 제가 코드에 ON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을 틀면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영상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르지만, 거의 30분 내외로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어요. 이 기능의 장점은 일단 자막 세팅이 너무나 간편하고 간단해졌다는 것. 그리고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디자인을 JPG보다는 약간 HTML상에서 입력해서 뭐 글자가 드래그가 되도록 하는 걸좀 선호하잖아요.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프리미어 프로로 자막 작업을 하게 되면 디자인은 뭐 자유롭게 영상을 뽑을 수 있겠지만 자유로운 영상 디자인 뽑을 수 있겠지만 유튜브 자체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뭔가 코딩이 안된 느낌이랄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절제된 느낌 그게 있어요. 또 유튜브 내에서 입력한 자막이니까 해외 여러 언어로도 바로바로 번역해서 바꿔볼 수 있어요. 또, 장점이 너무 많은데.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기능의 단점은 아이폰은 자막이 거의 100% 안정적으로 뜨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한 번씩 안뜰 때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럴 경우 나갔다가 들어오면 보이거든요. 아니면 자막 버튼을 그냥 클릭해서 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요즘은 아이폰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또 안드로이드폰 역시 웬만하면 자막이 보이는 상태로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를 다룰 줄 몰라도 이렇게 자막을 넣을 수 있으니까 많은 초보 유튜버들에게 꿀팁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YT, CC, O는 어디에 넣느냐? 궁금하시겠죠? 제 영상 중 하나를 수정 클릭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클릭해서 이 보세요. 조금만 참아야죠. 이렇게 뜨죠? 이거를 저는 수정을 눌러서 한번 알콜 중도 보여드릴게요. 그로부터 벗어난 지 컴퓨터가 좀 느려요.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삽입하면 돼요. 태그 넣는 부분에 삽입하면 끝입니다. 엄청 쉽죠? 너무 간단하죠? 그냥 이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자막이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태그를 넣고 자막 작업을 하신 후에 그 영상 게시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니 뭐 디자인 프로그램 다룰 줄 몰라서 유튜브 할까 말까 망설여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 감사합니다.